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임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학의 계절 가을로 접어드는 만큼 행정기를 맞아서 코로나19 재 확산, 감기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공청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진행되는 제78회 정례에 관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1년도 세입대출 기금결산안, 202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3건, 동의안 20건, 입당권 2건에 대한 인권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 중 2020년 행정사무감사 발행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벌이 조례 재개정안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세종시 본청 실구, 출자 출연 기관 등 37개소를 대상으로 9월 26일 현장 방문을 시작하여 10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관자이신 시민의 관점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계획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하고 비효율적 업무 처리가 있는 사항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세종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시정 발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132억 원 대비 총 707억 원을 증액한 1조 839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시민의 생활 편의, 복지, 문화,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직결되는 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 재개정안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등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보험료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재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수거를 약국과 보건소로 한정하여 구성되어 있는 실상을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불용의약품과 수거함에 위치되어 있어 이를 현행화하기 위함으로써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처를 약국, 보건소,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청년의 연령을 확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세종시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청년의 나이를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수해 청년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의원발의 안건 외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 직접 설명드리겠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현욱 의원님께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정례에서 처리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입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정례회 회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기자님. 포커스 뉴스라는 책임입니다. 최근 그 뉴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새벽시 빚이 얼마나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시죠? 이는 저 지난 20년도 이용서 출입국장이 이제 19년도에 와가지고 20년도 1월달 브리핑에서 세종시의 이제 공채를 그때 지방채를 이제 발행하면서부터 1,700억 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가면서 이게 이제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불과 2, 3년 사이에 대략 한 5천억까지 이렇게 5천억 가까이 이렇게 빚이 지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그 3기 의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 감독이 소홀히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들이 지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그 21년도 그때의 행정사무감사에 소홀히 됐던 부분을 이번에도 함께 할 용의는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말씀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방채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스러워하시는데요. 예산 건전성 측면에서도 이런 채가 늘어나가는 부분들이 좋은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시 전반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또 이어지는 79회 정례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궁금하신 여러 건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만 오늘 브리핑은 정례에 관련한 회계 운영과 관련한 그런 브리핑입니다. 기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질문은 오늘 이제 정례회 회계 운영이라든가에 대해서만 간략히 또 답변하시는 운영장님도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 최재현 김민철 기자입니다. 지금 그 사회서비스원 임원입니다. 그 원장이 동석이 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원장이나 그 전에 다른 임원을 있을 때도 임기를 못 채우고 다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지금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던지 한번 말씀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사무국장인가 사무처장인가 그 사람이 거의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감사도 필요한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미 보호대로 취재를 끝냈는데 그 법인카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도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서비스원 이제 원장이 동석이 된 지 1년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동석인 이유는 원장님을 저희가 이제 공개 모집을 할 때 그런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타이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례에 좀 명시가 됐었는데 그런 조례 때문에도 그렇고 원장님의 그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커리어 때문에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이번 회기 동안에 지금 개정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빠르게 원장님이 오셔서 좀 공백이 없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무국장의 뭐 법인카드 사용이나 뭐 부당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의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경력 단절 6명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여성의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도 주요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사항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 기본 계획을 반영한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과 여성고용 업종 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여성경제활동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업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정부 개정을 계기로 상위법 개정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조례 운용의 실용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이 자신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개선은 물론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욱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김현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두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미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안전보장 강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합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업의 인권 보호, 보수 체계 일원화,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 지원 등 사업을 추가했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지원 체계 마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그 밖에 상위 법령에 합치하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입니다. 이번 일부 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일부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80세 미만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령 구분 없이 월 15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 개정을 계기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대표 발의 조례한 두 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